한때는 한 번만 잘 배워두면 그걸로 굉장히 오래 써먹을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점점 세상이 빠르게 변화해 가면서 나를 제때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확률이 낮아지게 되는 것 같아서 좋든 싫든 어쩔 수 없이 세상이 이렇게 변하니까 우리는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을 선점하기 위해서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. 굉장히 좁은 의미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뭐 지식이나 태도나 지혜나 뭐 생각하는 방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요. 더 넓게는 이제 내가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 해주는 뭐 역시 지식이나 생각이나 태도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.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취직한 회사가 몇 개월 후에 다른 회사랑 합병을 하게 됐어요. 근데 그때가 마침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면서 IT 산업의 기준이 PC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는 시절이기도 했고 중국에서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회사들이 이렇게 컸구나라는 걸 한국 사람들이 알게 되던 시기이기도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진짜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한때 잘했던 사람들도 여기에 적응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훅 날아가 버리는 세상이 된 것 같다. 앞으로는 점점 심해질 텐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. 우리가 공부를 뭘로 정의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. 보통 준비를 하면서 하는 공부는 막상 실행에 들어가면 그거 그냥 안 알아봐도 됐었을 것 같은데 라는 레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 경험상 정말 소중했던 공부는 준비가 아니라 예측보다 대응이구나. 실행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배우게 됐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사업이 처음이고 사장이 처음이고 게다가 30명이 넘어가는 조직을 처음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정말 새롭더라고요. 그러니까 10명이던 시절에 통했던 방법이 뭐 30명짜리 조직에서는 전혀 왜곡된 방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조직의 리더십이나 운영이나 구조나 문화 같은 것들에 대한 책을 아무래도 많이 읽게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질문을 할 때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내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지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보통 제 업무 계획을 짤 때 제 자기 개발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아예 업무로 넣어버려요. 그러니까 이 책을 읽거나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뭐 이런 블로그를 찾아보거나 이런 식의 활동들은 시선에 따라서는 일이기도 하고 일이 아니기도 하잖아요. 근데 저는 이걸 일로 생각하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건 팩트풀리스라는 책이었어요. 빌 게이츠도 그 책을 읽고 너무 좋아서 그 미국에 있는 모든 대학 졸업생들한테 그 책을 선물을 했거든요. 저는 그 정도로 돈이 있지 않아서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틈이 나면 그 책을 선물하고 있어요. 공부라는 키워드랑 굉장히 관련이 있는 책일 것 같은데요.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쉽게 빠지는 인지적인 오류들을 지적을 하고 진짜로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지적인 태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는 방식이 굉장히 깔끔하고 아름답고 합리적이어서 즐겁게 읽을 수 있어요. 그리고 빨리 읽히는 책입니다.
우리가 정보가 부족해서 일을 그르치는 일은 많이 없는 것 같고요. 정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거든요.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굶어 죽진 않잖아요. 근데 뭔가 편향된 식습관이라던가 뭐 과다한 섭취로 인해서 영양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부족 그 자체가 원인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저는 뭔가 지식이라던가 정보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보다는 편향되거나 과다해서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훨씬 크다고 봐요. 제가 이렇게 해요? 네, 잠깐만요. 제가 오늘 배운 게 언제 쓸모없어서 잘했죠? 제가 되게 긴장한 상태라서 지금